네, 폭염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올해는 광복 73주년입니다. 또 올해는 미국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무려 7만 명에 달하고 그중 2만여 명이 살아남았지만 현재까지 생존하고 계신 분은 2,4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국이 돌아와서도 원폭 후유증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원폭 2세 환우회에 등록된 후손들이 1,300여 명입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후손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이분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된 법이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이 빠진 채 엉성한 뼈대만 갖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원폭 피해자와 또 피해자 후손들의 이런 억울한 사정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사정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그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폭 피해자 당사자들,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와 그리고 또 2세들, 또 2세 환우회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또 관련 시민단체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에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들이 많은 부분 묻혀있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제대로 된 정부의 그런 지원 그리고 이분들의 피해 상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법이 통과됐지만 정말 그 법으로서는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가졌던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이런 피해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을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폭 피해자 범위에 2세 내지 3세의 후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그 원폭 피해가 갖는 원폭 피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원폭 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2012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등을 보면 2세, 3세도 피폭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원폭의 경우에는 2세, 3세까지 이 후유증이 대를 이어서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빈혈, 백혈병, 심장병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고 또 이 세들의 여러 가지 그 질환이 어머니, 아버지의 원폭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위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피해자 등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양병원 및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건강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등의 어떤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추모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지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화하고 기념사업에 비핵 평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인권 관련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멀리에서 그 원폭 피해자분들과 후손들, 지원단체들이 함께 이 더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관련해서 우리 그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하천지부장이십니다.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님 참석하셨고요. 정인덕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고 이정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한판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님 그리고 성덕찬 경남지부장님 네, 저쪽에 계십니까? 네, 이시고요. 한정순 원폭 2세 환우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이남재 합천평화의 집 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피해자들과 그리고 지원단체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개정 발언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피해자 대표로 해서 이규열 원폭피해자 협회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명서 그 부분 발언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에 종행하는 김상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피해자 단체는 참으로 이번 그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이 복지위원회와 또 법사회 원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주실 것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끝부분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를 비롯하여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에 2, 3세 후손들이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희생자들의 추모사업, 후세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 교육관, 비핵화 평화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눈물을 국가가 닦아주고 희망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안내의 가장 중요한 2, 3세 하루들을 대표해서 우리 박성봉 의원님과 회장님께서 3세 이제 당사자로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를 예,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 2세 3세도 1세와 같이 예, 의료 그 보험에 예, 적합하게 예, 넣어줘서 예, 1세와 같이 예, 동등하게 2세, 3세도 특별법의 그 가결이 되어서 그러한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2세, 3세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고 보니까 식이한 식이병이 많이 그 해서 도저히 그 어려운 그 살림에는 고치기가 어렵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폭 피해자의 소원하고 그 마음속에 늘 원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니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세, 3세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발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오해란 우리 파워통일 이런 사람들 2016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 문제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는 불과 수천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와 지원단체에서 파악한 원폭 피해자의 숫자는 7만에서 10만 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원폭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 후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보상 조치, 인정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북미 당국이 이제 70년 동안 묵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는 비핵, 평화, 협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73년 전 억울하게 원폭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정부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로 해서 발의하신 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들과 후손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가능한 실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핵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와 또 비핵 평화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 전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이 반드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단체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발언을 앞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를 기리는 잊지 않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을 그런 기림일 첫 번째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폭 피해자야말로 그 피해 받은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